자, 그럼 이제 오늘 이 권오영 변호사님이 차근차근하게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이제 오늘도 하시고 또 내일도 하실 겁니다. 내일도 9시에 여러분 채널 맞춰주시면 되시고 이제 이 내용입니다. 2020년도 하단에 이제 저희들의 얼굴이 작게 나오고 PPT가 이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시면 좋겠는데 2020년도 4.15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이렇게 해서 이제 권오영 변호사님이 현재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원고소송 대리인이고 또 황교안의 부방들 중심을 하는 그런 비전 캠프의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장한장 제가 PPT를 한번 넘겨볼 테니까 한번 차근차근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두 번째 이제 PPT를 보시는데 PPT는 보실 수 있죠? 제가 지금 저한테는 안 저안 보이는데, 보이시니까 그저 그거 있죠? 제가 유튜브를 한번, 아니 유튜브를 하지 마시고 지금 PPT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PPT나 아니면 그저 뭐죠? 태블릿 PC에 있으시죠? 예, 태블릿 PC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다른데 예를 들면 뭐 핸드폰이나 이런데 두 네. 번째에 그거를 보실 수 있게끔 이걸 예, 볼 만지지 수 있습니다. 마시고 네, 볼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이제 2번, 3번 이렇게 해서 말씀. 2번은 4.15 부정선거의 배경 문재인 대통령과 친중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4.15 부정선거를 겪고 처음에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이제 너무너무 이상하고 궁금하고 또 3구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더 불안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부정선거를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참 궁금했거든요. 궁금했는데 이제 지나간 것들을 쭉 덧어보니까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이 사람들이 뭔가 의도가 있었고 목표가 있었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자꾸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그 2017년도 취임해가지고 취임사에서 차별 없는 세상 만든다. 그리고 뭐 기회는 평등하다. 가정은 공정하다. 결과는 정의롭다. 뭐 이런 뭐 아주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이게 심상치 않은 내용이라는 걸 이제 요즘은 이제 알겠거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뭘 만든다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좋은 의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사상적인 그런 측면 또 뭔가 외국 그 공산 세력들하고 결탁한 그런 일들을 이제 지금까지 하나씩 실행해 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권오영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어떤 의도된 그런 행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선거 공정성 문제를 무너뜨리는 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인들이 그런 목표가 없으면 이런 엄청난 부정을 계속 저지르고 또 이걸 그냥 지속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3구 대선도 이 사람들이 뭐 그냥 이전에 했던 게 들켰으니까 이번엔 조심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그냥 본인 의도대로 그걸 이제 관찰해 나간다. 이거 꿈쩍도 안 하는 이런 정도 사람이란 걸 이렇게 이제 지나간들 행보들을 보면 알수 있겠거든요. 제가 뭐 사람을 이렇게 보면 뭐 이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동기라든지 의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뭐 사실 이 그거 안 하겠습니까? 뭐 이제 물러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본인들은 그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거 뭐 법을 지키고 뭐 양심을 지키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건 모두 그냥 희생돼도 된다. 심지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뭔가 나락에 빠지고 뭔가 나라가 이상한 형상 되더라도 본인들은 이걸 뭔가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좀 밀어붙이는 이런 세력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우리 4.15 부정선거로 우리가 굉장한 고통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거는
대한민국이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걸 알게 돼서 정말 우리는 그동안 뭐막 지지를 해주고 뭐 엄청난 사람들의 그 환호를 했던 사람들의 실체를 이제 알게 돼서 오히려 4.15 부정선거로 인한 우리 스트레스와 고통은 오히려 앞으로를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뭐 선거를 한 사회의 그런 구성원들이 가운데 선거에 대해서 모반을 일으킬 정도 되면 그거는 뭐 마지막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성인 남자로 그렇습니다. 생각할 때참뭐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무슨 뭐 사기라든지 뭐 살인이란 이런 게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떠나가지고 공동체 차원에서 그거는 거의 일종의 정변을 일으킨 거하고 같은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모반을 반역이죠. 반역인 네. 거죠. 예, 반역을 이렇게. 그래서 뭐 VON의 유튜브 채널의 김미영 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6.25 사변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제 그런 데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한 국민들이 꽤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야당의 내부에도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도 이제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황교안 그전 총리님이 말씀하시는데 한70% 정도가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조사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이제 북경대 연설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추미애 장관도 추미애 이제 과거의 당 대표도 뭐 세계 전당 뭐이 가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또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네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과 맞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그 어떤 중국 공산당의 하나의 그 인민대회당이라는 건 거기에 아무나 거기 가서 갈 서서 수 없는 거죠. 연설할 수 있는 위치를 안줄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후에 그 당시에 민주당 당대표였거든요. 당대표로서 거기 가서 기조연설을 담당을 한다는 거는 적어도 중국 공산당 하고 뭔가 이렇게 같은 이제 이념과 사상을 같이 하는 그런 당으로서의 색깔을 가져가는 그런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공산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게 의도된 기획된 상태에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 불러가지고 연설을 시킬 정도니까. 그 근데 연설하러 가는 사람도 그 의미를 알 모르지는 것이고. 않았을 거고, 그렇게 대통령이 가고 당대표가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은 사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예. 한 사람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여당 대표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자유주의 헌법 체계하고는 완전히 같이 할수 없는 그런 공산당의 그 핵심, 거기에 가서 본인들이 얼굴 내밀고 거기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인식을 못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얼마 전에 그 이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타이완에서 오래전에 이민을 오신 분하고 잠시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 이제 돌아가신 선친 그분이 올해 이제 70대 초반이고 아버지가 국공내전 때 아마 장제스 정부에서 정보통으로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인연으로 그분이 이제 미국에 이제 이민을 오신 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남긴 유언이 공산주의자들하고는 no talk, no touch, no negotiation, no communicate. 그렇게 이야기 남겼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떠난 대만도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듣더만은 공산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 자유국가가 아주 이 경계심을 갖지 않으면 싸우기 어렵다. 지금 당신 봐라. 미국이 번번이 당하고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아주 뼈아프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체험을 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거 문제 같은 걸쭉 설명해 냈더만은
뭐 하고도 남놈이 남음이지. 그거는 자기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약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제가 2018년 그 5월 1일 날, 이제 어떤 그 해외 이제 인사인데, 그분이 리투아니아의 정신의학자고요. UN에서 스페셜 래퍼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문가로서 UN에다가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하고, 이런 분들 중에 칩이거든요. 최연대. 그분, 이제 데이뉴스 뷰라스라고, 리투아니아 분을 이제 초청을 해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이제 국립병원하고 같이 이제 그분을 연자로 초청해서 강연을 듣기 위해 가지고 이제 모시고 가다가 창경궁을 구경을 시켜드렸는데 사람들이 그날 이제 그날이 5월 1일이니까 메이데이였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나와서 이렇게 창경궁에서 시민들이 와서 노는 걸 보고 오늘 무슨 날인데 저렇게 가족들끼리 저렇게 나왔냐. 그래서 아, 메이데이 아니냐. 우리는 노동자를 이렇게 축하하는 홀리데이로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서 자기는 노동절이 별로 좋지 않다. 5월 1일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 그 소련 하에서 고생을 5월 많이 1일 했죠. 되면 강제 행군을 하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만약에 인권에 관해서는 굉장한 진보적인 인상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분은 그런 공산주의 하에서 그 당한 그런 경험 때문에 그게 이제 옛날에 그 악몽이 떠올라서 지긋지긋한 그런,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메이데이 하면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노동절이라고 하고 이랬는데 그분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역시 여기서도 이제 여섯 번 슬라이드를 보시다시피 이게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씨가 중국 공산당 당규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2019년 7월 10일이었네요. 네.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완전히 그 공산당 브레인하고 자기는 또 민주연구원장이라고 여당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서로 그냥 뭔가 핵심적인 사항을 이제 서로 교류한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국가의 정책을 연구하고 하는 건 당교라는 그런 연구소하고 또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뭐 이런 데하고 이제 서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인 자유민주주의적인 이런 체제가 아닌 다른 체제와 이렇게 아주 긴밀한 이런 관계를 계속 맺어 나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걸 걱정하거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4.15 부정선거를 겪어보니까 아,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정말 이 사람들이 그 어떻게 나라를 어떻게 배신하는 이런 행보를 자연스럽게 겪었는데 어떻게 우리 사회가 그걸 여지껏 인식을 못했을까 이런 게 권오용 이제 변호사님 말씀 중에서도 제가 참 한번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해양 세력으로서 자유국가 일원으로서 친미 그런 노선을 계속 걸어가야 번영된 국가하고 역동적인 국가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지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국민이 생각하는 거는 관계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수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탈원전에 반대하는 것이 거의 70, 80% 될 건데 그냥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계속 주한미군 철수를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선거가 무너지고 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게 겁난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한편은 괘씸한 게 어떻게 우리나라 자유주의 헌법 체계하에서 본인들이 대통령이 되고 또 본인들이 여당이 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완전히 그냥 배신을 하고 불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이렇게 이끌고 가고 어떻게 보면 매국적인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저렇게 실행을 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 도대체 저런 사람들이 인간인지 예. 정말 뭐, 잘 표현했대요. 저, 2020년 4월 15일 정봉주 씨가 자기 BJ TV인가 나와가지고 그 짐승보다 못한 짓을 너희들이 한 것을 내가 알거든? 양 씨, 이 씨,
윤 씨. 그런데 그 순서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 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씨, 양 씨, 윤 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거죠. 짐승보다. 그 저도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짐승보다 못한 짓이 3구 대선에 또 나올까?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이런 게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 아마 국민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